충북도의회 예결위원장이 회기 중에 충북교육청 직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KBS 보도에 대해 서동학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의회와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박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심사 등을 앞둔 회기 중에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직원 6명과 7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서동학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집행으로 환수와 주의 조처까지 내려졌다는 KBS 보도 이후 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3회 추경과 그리고 우리 내년도 예산 심사가 앞두고 이런 자리를 해서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경솔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도민들 앞에 송구하다면서 32명 모든 도의원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김성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도 각종 사고나 실수, 부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도 공직기강을 더욱더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장섭 충북도당 위원장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고 얼마가 들었는지 등의 문제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는 다음 공천 때 공적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